네, 장관, 차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총선용 인사가 마무리 수순입니다. 저희가 점검해보니 총선을 준비 중인 인사들이 모두 50명에 달합니다. 여당은 출마와 공천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4명을 교체했습니다.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강원,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불린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사표도 어제 수리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현모 인사비서관도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나 출마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출마자에게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12명, 행정관 22명 등 모두 50명에 달합니다. 장관급에서 원희룡, 박민식 전 장관 등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심했지만 차관급 이하에서 영남 지역 출마가 몰리면서 영남 출마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에 달합니다. 대통령실은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총선 출마자 14명은 당선 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조건에 즉각 호응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주변 인사부터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부분 정치 신인이라 쇄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